제가 인정하는 사람은 딱 그 니고 코아토.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MN 클래식에 나와 있는 투포이 투포입니다. 아, 이승철 선수님께서 오늘 저 게스트 포징을 아, 예.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디빌딩에 아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또 내주셔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한국에 온 지는 아직 얼마나 되셨는지. 아, 이제 9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한 25일 정도 됐죠. 와, 한국에 들어오신 지가 벌써 예, 예.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른 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서 이제 템파 프로 예, 예. 그다음에 아놀드 클래식 예, 출전을 하셨고 예. 템파 프로에서는 또 포스트 콜아웃에 들어갔고 아, 예. 이후에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좀 올 초부터 함께했던 그 닐 힐 코치와 예, 예. 예,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의 차이가 예. 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예. 확실히 그 온라인으로 할 때는 예. 그 뭐 의사소통 일단 그 영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예. 대화 자체도 좀 그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좀 뜸하게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뜸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신경을 덜 써야 된다고 덜 쓴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 그렇게 이제 그쪽 이제 니릴이 예.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진을 계속 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너무 뜸하게 하다 보니까 예. 걔도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이제 신경을 덜 쓴다고 해야 될까 아, 예.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가서 또 이제 만나서 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몸 상태도 보고 하다 보니 이제 막 가능성이 되게 크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줬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갔을 때 만나고 나서 이제 만나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얘기도 없었는데 그 또 드래곤스 레이어에서 예. 또 유명한 IFBB 프로 선수들과 같이 또 훈련을 하는 모습 또 플렉스 루이스랑 예. 훈련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굉장히 또 대단했던 사실이 제이 커틀러 TV에서 단독으로만 두 번 다루셨다는 게 아,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람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그만큼 또 주목을 받았던 선수셨고 그 아놀드 클래식에 대한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꽤 많은 그 외국 보디빌딩 팬들도 그 포스트 콜아웃을 많이 예상을 또 했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좀 결과는 원하는 성적대로 나오지 않으신 네,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뭐 제가 준비를 덜한 거죠. 근데 그 사실은 뭐 다양한 뭐 외국 보디빌딩 그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혹한 순위였다, 조금 더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자체가 점점 더 관심을 받으시는 모습인 것 같아서 되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아 예.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뭐 뒤에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맞습니다. 결과는 정해진 건데 그래서. 뭐 누구나도 이렇게 막 뭐 SNS에 누는 내 성적이 아니다 뭐 글 쓰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예. 예. 뭐 그럴 필요 없이 예. 다음 성적에서 이렇게 몸으로 증명하면 되니까 예. 예. 일단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이제 또 그 이제 프로 리그에 도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도전한다면 예. 나는 더 높은 등수를 받을 자신이 있거든요.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 한 번 더 나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때가 맞으면 예. 될 텐데 또 내년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또 코멘테이팅을 쭉 들었는데 선수 예. 개인 포징할 때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굉장히 현대 바디빌더들에 대해서 예. 너무 심한 혹평을 안 좋은 소리만 하시다가 예. 이승철 선수께서 포징 마무리 부분에서 좀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예, 이례적인 일이 돼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바디빌딩 자체를 마음에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 와중에 또 이승철 선수의 쉐입이나 막 이런 시장성에 대해서 칭찬하셔서 정말 놀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때 제가 글 한번 썼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시합 끝나고 나가는 길에 예. 아놀드를 만났어요. 아. 네. 저쪽에서 이제 예. 그런 위원님들인가 아무튼 예. 이렇게 여러 뭐 진메니언 예. 그도 있었고 이렇게 예. 여러 명이서 오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나가는 길이었고 예.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나가는 길에 예.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제 예. 오늘 너무 멋있 잘했다고 진짜 그래가지고 예. 좀 한편으로는 예. 등수가 안 좋았지만 예. 좀 위로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고 예. 제가 봤을 때도
요즘 그 보디빌더들이 너무 맞습니다. 사이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섬세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시합 때도 예. 보면은 제가 인정하는 사람은 딱 그 니고코밖에 없어요. 니고코 1위가 했다. 몸을 진짜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은 니고코밖에 없고 예. 그 2등부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수분 조절도 잘 안 돼 있는 느낌? 예, 그냥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것을 보면은 약간 그리고 허리통이 이렇게 두꺼워서 이제 약간 맞습니다. 퉁퉁해 보이는 대부분 약간 부어 있는 느낌이라 그 옛날에 얼마 전에도 이제 도리안 예이치랑 맞습니다. 나세르 손바티 영상을 올렸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너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친구들도 좀 더 이제 다듬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옛날처럼.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그때부터 보디빌딩을 쭉 봐오셨기 때문에 더욱 더 지금 현대 바디빌딩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일단 닐이라고는 닐 코치가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하기로는 너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기랑 같이 2년만 하면 우승을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닐이한테는 내년에 한 번 더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내년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보디빌딩 대한민국 보디빌딩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진짜 보디빌딩 팬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진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셔서 팬들. 오늘 나온 여러 명의 오늘 또 시합에서 에맨클래시 후배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또 약간 그쪽 뭐 프로리그 쪽에 없는 친구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라도 맞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또 예멘클래시 이번 라인업이 헤비급 라인업이 정말 IFBB 프로리그 못지않게 정말 흥미진진한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선수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오늘 이승철 선수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승철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